당신이 바로 테러리스트입니다. 자,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건데요.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앞차 신호 대기 중인데요. 조수석, 자, 뭐가, 손이 딱 나오더니 세상에 컵라면 국물을 저렇게 쏟아내고 말이죠. 내 차는 소중하니까 하듯이 버리고 손은 다시 쏙 들어갑니다. 자, 김 변호사님, 진짜 왜 저러고 사, 뒤에서 다 찍고 있는데. 하다가 진짜 라면을 버리는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. 그렇습니다. 지난 3월 12일 대구 유성구에 한... 아, 지금 긴장하고 계시죠? 네. 대구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목격된 모습입니다. 불박차 차주는 앞 차량 보조석에 탑승한 사람이 도로로 컵라면 국물을 버리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요. 가는 길이 겹쳤는데 컵라면 국물을 버린 사람이 근처 고등학교 앞에서 내려서 등교하더라. 아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라고 남겼습니다.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68조 제3항에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처벌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. 그러니까요. 자,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죠. 자, 한 남성이 말이죠. 아, 지금 들어왔어요. 손에 담배를 든 채 어슬렁어슬렁 주차장 지금 들어옵니다. 출입문을 휙 지나더니 기둥 뒤 구석으로 향하더니 한참 동안 뒤돌아서 있는데 자, 보시면요. 미세하게 부르르르 떠는 몸의 떨림이 포착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남기고 갔다는 게 중요한데요. 교수님,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했습니다. 네. 고로 저 인간은 못난 인간. 네, 제가 월요일 날도 이 비슷한 거 제 몫으로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비슷합니다. 작가님이 하여튼. 예. 네, 이 인터넷에 공유된 영상인데 게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도 오지 않았는데 가끔 저렇게 건물 내부 모퉁이가 젖어 있는 것을 봤다.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CCTV를 보니까 다른 건물에 음식 배달을 하러 온 사람인데 저기서 소변을 보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배달 플랫폼에 전화를 했더니 경찰에 신고하세요라는 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. 게시자가 그 게시물에다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메모를 붙여라.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정말로 신고하겠다라고 철저하게 이제 예방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